안녕하십니까, 보현쌤입니다. 오늘 리뷰하고 싶은 악기는 팬더 7살이 이슈입니다.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7살이 이슈는 이제 안 나오고 또 다른 형태 60년대 70년대 모델로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양이나 그런 것들은 7살이 이슈, 그 새로운 6살이 이슈, 7살이 이슈 요 모델들 새로 나왔을 때 바로 궁금을 참지 못하고 또 낙원상가 가서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금가로 270만원 주고 샀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불렀는데 그 현금으로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270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270만원에 샀습니다. 원래는 가기 전에 다짐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도 사지 말고 그냥 소리가 어떤가, 뭐가 변했나 이런 것만 체크하고 오자 하고 갔는데, 그게 됩니까 사람이? 가서 낙원에서 만져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고 연주감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컥 그냥 바로 샀어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이제 더 찬찬히 뜯어봤는데 만듦새도 정말 훌륭했고 진짜로 거의 뭐 커스텀샵급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값을 충분히 했고 소리 자체도 진짜 훌륭했어요. 그 70년대 재즈 베이스에서 원하는, 그리고 그 애쉬바디랑 메이플 지판에서 원할 만한 딱 그 소리, 그리고 진짜 팬더다운 딱 그 소리, 이거 완전 좋았고, 그 넥감이 일단 예술이었어요. 저는 얇은 넥을 잘 못 써요.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인데 제가 엄지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많이 구부러져가지고 넥을 잡을 때 저는 약간 도톰한 편이 좀 편하고, 이게 얇아지면은 너무 불편해요. 저처럼 엄지 많이 휘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스펙 보면은 U 쉐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7살이 이슈가 그래서 옛날 모델들 중에, 팬더 모델들 중에 그 넥 모양이 U 쉐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는 처음 써봤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도톰해가지고 이게 특이하다 했는데 몇 번 쳐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이 넥감이. 원래 팬더 리이슈 모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모토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대로를 만들자. 그러니까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까지도 그대로 복각해서 만드는 게 그 리이슈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 있죠. 왜 써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브릿지가, 새들이 저절로 주저앉아요. 그거 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 근데 뭐 방법도 있어요. 그 새들 사이에 무슨 뭐 양초를 묻힌다든가 아니면 뭐 테이핑을 한다든가 해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좀 싫고, 워낙에 그 배데스 브릿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재즈 베이스에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틀인가 3일 뒤에 가서 그때 당시 리페어샵 가가지고 그 배데스 브릿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베데스 브릿지가 품절,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거의 흡사한 제품으로 오메가 브릿지라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베데스 그 상표권, 그거 저작권이 이제 끝나가지고 원래 그거 만들던 회사, 제가 120%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차이 있겠나 하고 샀어요. 가격은 조금 더 싸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저도 베데스를 뭐 여러 번 써봤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제가 이 악기를 처분한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악기를 잘 오래 못 써요. 좀 쉽게 질려가지고. 근데 팔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타입이긴 한데 막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약점이 보여서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질려서 팔았어요. 근데 악기 자체는 정말 훌륭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예전에 이제 찍어놓은 영상 중에 비교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많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로톤, 솔로잉 할 때. 사실 팬더 재즈 베이스는 그리고 빈티지 성향의 약간 이렇게 7.25 공유를 가진 이런 악기들은 특성상 약간은 어느 정도 줄 높이가 있게 치고 그리고 약간은 세게 터치하는 게 좀 더 멋있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24프렛의 완전 모던한 악기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줄 높이도 딱 낮춰가지고 막 빠른 연주도 용이하게끔 막 그런 악기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모든 거를 확 날려버린 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국내 베이시스트 중에 아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노덕래 씨라는 베이시스트가 계세요. 근데 그분을 직접 뵙고 같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60년대 팬더 세계적인 베이시스트 윌리 씨가 쓰던 거를 그 기타리스트 한상원 씨가 그거를 어떻게 구매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노덕래 씨한테 그게 가서 그 악기를 오래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악기를 제가 만져본 기억이 있는데 와 이분이 칠 때부터 제가 진짜 심장이 약간 막 벌렁벌렁 했어요. 왜냐면은 막 괴수처럼 팬더를 막 떡 주무르듯이 막 두들겨 패는데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칠까 막 그 낮은 셋업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 노동래 씨가 딱 치는 느낌이 그때 당시 이제 펑크 주로 연주하셨는데 펑크 베이스를 빡 치는데 완전 그 덩어리가 막 빡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드럼이랑 딱 물려가지고 이게 베이스야 막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는 느낌. 그래서 와 그때 막 펑크 그루브 막 특별한 것도 안 쳤어요. 많이 라인도 안 치고 그냥 그루브 쳤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와 저게 베이스구나 진짜 멋있다. 리듬만 저렇게 쳐도 진짜 멋있구나. 그래서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연주하신 후에 이제 제가 그 악기 좀 만져볼 수 있겠냐고 해서 만져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제가 그 악기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줄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진짜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줄이 진짜 높았어요. 이거 와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빡빡 친다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밴더는 이렇게 쳐야 진짜 밴더스럽고 멋지구나 라는 거랑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경험상 미루어 보자면 약간은 야수성을 가진 스타일이 밴더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충격 먹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악기관이랑 그리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랑 이런 거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두서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전에 썼던 악기 얘기 이렇게 쫙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악기 구입하고 또는 뭐 팬더 리이슈 모델이나 팬더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염.